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랑 부사님의 투샷은 거의 없지 않나요? 그죠? 처음인 것 같은데?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서. 오늘 특별한 게스트랑 함께 할 건데, 네. 보셨잖아요? 네. 어떨 것 같아요? 특별 게스트랑 함께 할 건데? 전 일단 화가 나요. 안녕. 좋아. 너네 형 알아? 네. 알아? 아니요, 네. 몰라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저는 영상 봤어요. 어디서 언제 봤어? 애플데이트가 그런 것도 보고. 얘 너 거품 안 돼? 왜요? 거품 안 됐는데? 너 엄마 말 안 듣지 잘? 아니요. 잘 들어? 잘 듣는데. 그래? 네. 아니 근데 저 친구는 너 그 티셔츠 그거 엄마 샀어? 네. 바지도? 생일선물. 생일선물로? 형 티셔츠랑 바꿀래? 이거 비싸 뭐 비싼데 이거? 너 세상 물정을 벌써 알아? 강민호 또 랩을 잘하잖아 랩. 아니야? 쇼미와 주가! 못해도 상관없어. 아 못해도 상관없어. 야 여기서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상관없지. 보여줘 보여줘. 그럼 저 아침에라는 랩 할게요. 아침에 좋다 좋다. 자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아침에 너희는 해 yes 생각 마음대로 섹션해. 할까 고민 중내 친구가 던졌네. 유리 자리 부유를 만들어 주지 않아 나 뛰어봐. 잘한다. 잘하는데? 오. 광류는 우리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할 수 없을 것 같아. 영감 나야 잘한다. 영재랑 강유를 한 거 맞는데 여기 두 명이랑 이 퀴즈를 풀어볼까.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팀 너희 둘이 여기 둘이 팀 이름을 외치고 정답을 외쳐야 돼요. 네. 두 분이 따로 짜시고 두 분이 따로 짜서 구호랑 같이 이제 발표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 뭐하지? 뭐라고? 꼰대 멈춰가야지. 꼰대 멈춰가야지. 꼰대로 멈춰가야지. 재민 멈춰로 가요 그러면. 아, 우리 저희 재민 멈춰. 재민 멈춰. 오케이. 네. 그 퀴즈 하기 전에 네. 만약에 옆에 있는 이 형이 너희랑 동갑이었으면 네. 어땠을 것 같아요? 만만하게 생각해. 맞아요. 지금도 만만하게 생각해. 지금 만만해요. 만만해요. 만만해? 나? 형이 근데 왜 만만해? 영상을 많이 봤는데 토론하시는 것도 그렇고 조금... 야 그거는 말하면 안 되고 멈춰가구나. 그냥 그래요. 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곰, 2번 토끼, 3번 뱀. 자 선착순입니다. 아닌가요? 저희요. 선택 맞죠? 이번 토끼? 네 토끼가 아니잖아. 정답입니다! 네! 왜, 왜 토끼야 근데? 토끼요? 학교에서 했어. 맞아 학교에서. 네, 다 같이 가. 자 이제 안 봐줘요? 네? 이제 안 봐줘요? 지금부터 재민이들 안 봐줘요? 네. 오케이 갑시다. 재민이? 재민이도 기분 나쁜가요? 근데 꼰대라고 했잖아요 그건. 아 꼰대는 솔직히 말해서 맞잖아요. 재민이도 맞잖아. 재민이도 맞잖아. 재민이 저희 재민이 아니에요. 비하 발언이에요. 비하 발언. 꼰대는 뭐 그럼 뭐 진짜 발언이? 꼰대는 네. 비하 발언이야. 비하 발언 아니에요 그거는. 왜 아닌데? 너 내로남불이 좀 심하네 지금 보니까. 원래 얘가 조금 심해요 내가. 야! 야! 너네 내 자 한반도에서 한반도. 우리 남한 네? 가장 긴 강은 무엇일까요? 꼰대였어 꼰대였어 한강. 한강 땡이고요. 와 한강 땡이 있어. 멈춰. 압록강. 맞아요? 남한 압록강? 네. 압록강은 남한 북한을 합쳐서 제일 긴 강이고요. 아 압록강 아니고 비밀 멈춰. 납동강? 납동강 정답! 우와! 납동강 정답! 우와! 아쉬운 거 아니잖아. 아쉬운 거 아니잖아. 우리 가정들 걸어달라달라달라 어쩌면 나가라달라 어쩌면 QL 20주인지 라라라라라 그러면 킹마다? 네. 어쩌면 킹마다시? 다음 문제 갑시다. 포르투갈의 수도는 어디? 야! 재민 멈춰. 포르투. 땡! 재민 멈춰. 리스본. 오! 정답! 리스본! 야씨!
너네보다 나 외국어 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 근데 기동이 형은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치? 맞아요. 뭐. 저희보다 수준이 낮으신데. 어쩔 킹 같다. 재민 멈춰. 진짜 꿀이야, 진짜. 아니, 싫어해, 이 형? 아니, 싫어하진 않는데, 오늘 싫어하게 됐어. 알았어, 알았어. 아, 거기 화났잖아요. 그만 안 불리세요. 아, 화를 어떻게 해. 이거 재밌다고 한 건데. 화도에다 악플 달면 안 된다? 악플 안 달아요. 잘못해, 이 새끼 이렇게 쓰면 안 돼, 너. 어? 너 쓰면 안 돼. 아, 무조건 안 돼. 다음은 영어 문제, 영어 문제. 영어 문제, 아, 영어 문제. 이거 해야 돼. 잘하자. 어. 네. 오케이. 자, 혁신. 꼬대 멈춤. 꼬대 멈춤. 꼬대 멈춤. 꼬대 멈춤.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스펠링도 알아요? 그냥 한번 써주세요. 아, 영재야, 야, 진짜 영어 잘하네. 이노베이션 어떻게 알아? 어, 정답! 와! 어, 정답! 와! 야, 혁신이 바로 나온다고? 오. 자, 다음 문제. 축하하다. 재미 멈춰. 재미 멈춰. 오케이. Congratulations. 스펠링 알아요? 네, 써주세요. 맞겠지. 이건 맞겠지. C-O-N. 맞죠? 아, 틀렸어요. 딱 봐도 틀렸어요. 이거 딱 봐도 틀린 거예요. 맞? 왜 들린 대로 쓴 거잖아. 왜 틀렸어? 이거 맞는 거 같은데? 뭔데요? 어, 보지 마, 보지 마. 재미 멈춰. 재미 멈춰. 재미 멈춰. 재미 멈춰. 컴퓨터에서 스펠링 맞습니다. 네. 정답. 맞았어? 저 맞았다고? 재미 멈춰. 그거 안 싸우시고. 이래. 아니, 이 형이 그렇게 싫어? 아니요, 형, 싫지 않아요. 싫지 않은 거지? 네. 형이랑 박수 한번 해. 박수 한번 해. 재미 멈춰! 이렇게 해도 돼요, 저? 모르겠어요. 형 지지게 올 것 같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형 지지게 올 것 같으세요. 예능이니까 엄청 많이 해. 괜찮아, 재미로, 재미로. 형 괜찮아? 네. 일단 1라운드 최종 결과는 8대 12로 우리 꼰대멈춤 팀이 승리했습니다. 야! 자, 꼰맘한테 김태가 나온 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세요. 네. 현지라서.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른 팀이랑 싸웠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번엔 팀을 섞을 거예요. 나. 강유는 누구라고 하고 싶어요? 저요?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부를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아, 진짜 드릴게요. 그러세요. 나와봐. 아, 저도 강경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이제 싸우지 말고 한번 해보자. 하이파이브 한번 가자. 오케이. 하이파이브 한번 가자. 오케이. 그러죠.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저 어릴 때를 보는 것 같고 약간 저랑 닮은 것 같아요. 다음은 스피드 퀴즈. 스피드 퀴즈. 자, 가위바위보에서 진 팀 먼저 하기. 너 보낼 거야. 보낼 거야? 네. 그럼 나 이러고 있을게, 그냥. 네. 자, 가위바위보. 둘 다 거짓말 치네. 자, 가위바위보. 자, 갑시다. 준비. 시작. 이거. 스파이더맨. 오케이. 시작! 어벤져스 망치드로 고루! 야.
나무를 뭐? 어, 근데 방금 지금 나무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설마 빠른 그 고양이? 지방? Nope. 그 패스 그 산에 가면 있는 그 계곡. 어! 냐에 따라서 네, 오케이 시작. 아미 가수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가수 남자 아이돌 BTS. 그렇지. 정답. 피겨 여신. 피겨 여신 김연아. 그렇지. 아, 정답. 오징어 말고 뭐야? 오징어 말고? 어. 그 쭈꾸미 말고. 오징어 쭈꾸미 말고 비슷한 거 뭐야? 딱지. 근데 다리가 세 개야. 다리가 세 개야. 다리가 세 개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좋은 기회로 다시 만납시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